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념 쏙 빼인 비린맛 없고 부서지지 않는 탱글탱글한 고등어 조림 야물딱지게 졸여볼게요. 조림에 들어갈 채소를 썰어줍니다. 이때 무는 도톰하게 썰어주어 조림 시 깨지지 않게 하고 조림 완성 시 우리가 아는 맛, 맛있게 말캉한 식감을 즐기도록 합니다. 조림에 사용할 멸치 다시마 육수를 끓여줍니다. 이때 조림에 넣어줄 물을 함께 넣어 끓여 초벌로 익혀 양념이 쏙 배이도록 해줍니다. 육수를 끓이는 동안 고등어는 비린내가 많이 나는 내장과 뼈에 맺혀있는 핏물을 깔끔하게 씻어 준비해놓고 분량대로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짠맛과 단맛은 기호에 맞게 맞추도록 합니다. 재료와 양념장을 준비하는 동안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다시마는 건져내고 멸치와 무는 중불로 낮춘 상태에서 10분간 더 끓여줍니다. 이어 육수가 완성되었으면 멸치팩은 건져버리고 분량의 육수 400ml를 준비한 후 무는 건져 접시에 옮겨 놓습니다. 조림을 합니다. 냄비에 초벌로 익혀둔 무와 썰어놓은 양파를 먼저 깔아주고 양념장 약간을 얹어줍니다. 이어 고등어를 얹어주고 나머지 양념장을 모두 쏟아줍니다. 이어 분량의 멸치 다시마 육수를 냄비 가장자리로 돌려 부어주고 뚜껑을 닫고 강불로 끓여줍니다. 취향이겠지만 메인 고등어보다 더 맛있는 무는 초벌로 삶아 양념과 조림을 하기 때문에 양념이 쏙쏙 배어 더욱 맛이 좋습니다. 국물이 바글바글 끓을 때 뚜껑을 열고 양념을 국물과 잘 섞이도록 끼얹어가며 풀어줍니다. 국물과 양념이 골고루 섞어졌을 때 비법 양념 식초 한 큰술을 둘러주고 뚜껑을 닫은 후 무가 말캉하게 익도록 중불로 낮춰 조림을 합니다. 식초는 비린맛을 없애주고 생선의 살을 탱글탱글하게 해줍니다. 국물은 자박하게 쫄고 무는 말캉하게 익었을 때 썰어놓은 청홍고추와 대파를 넣어준 후 양념 국물을 적셔주고 약불로 낮춘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한 소끔 더 끓여주면 비린맛 없는 고등어 조림 인생 레시피로 정해놓아도 좋을 만큼 맛있는 고등어 무조림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